제가 이제 문장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쭉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의견을 들어볼게요. 자, 조울증 진단받은 지 2년 4개월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질환에 대해 강의를 듣는다는 것에 불신과 부정, 예민함이 굉장히 많아서 같이 가는 것도 많이 꺼려합니다. 당연하죠. 처음에는 자기 병을 인정도 못하고 못 받아들이죠. 더더욱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러면 화가 나죠. 나를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스스로 병을 인정하게 되기까지 애들마다 다 차이가 나지만 빨리 뭐 인정하고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 시작하는 애들은 뭐 한 1년 만에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면 10년, 20년도 버틴기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현재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올바른 지식은 아무것도 없고 조현병, 조울증 하면 다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거, 불내는 거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뭐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기를 했나, 불을 내기를 했나, 내가 뭐를 했는데 나를 왜 조현병이라 하는데, 왜 조울증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인정을 못하죠.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 낙인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이 진단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으로 하여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처음 이제 한번 발병해서 뭐 병원에 입원하든 약을 먹든 그래서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그냥 자기는 일회성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시 내 그랬던 거 가지고 왜 자꾸 나를 환자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강제로 받아들이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가는 방향이 뭐냐면 지가 싫다는 걸 억지로 설득해서 받아들이게 하려는 전략으로 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지가 학원이라도 다니고 뭐라도 하고 뭐 하겠다면 그거 잘 뒷받침해주고 그 대화를 위주로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는 지금 병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기껏해서 최대한 협조해주는 게 약 먹어주는 거거든요. 약마저도 안 먹는 애들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약 먹어주면 감지 덕지고 안 먹어주면 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시작해야 되죠. 본인은 자기 병을 인정 안 하고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도 안 하니까 부모가 먼저 공부하고 부모가 먼저 바뀌고 해야 되죠. 애는 상담을 안 받더라도 부모가 먼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 어머님처럼 부모가 먼저 거리가 머니까 전화로 상담해야 되면 전화로 상담하고 정기적으로 상담할 수 있으면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부정기적으로라도 급할 때 상담할 수 있으면 상담이 받아가면서 애를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부모가 부정기적으로 상담받는 것보다는 항상 정기적으로 상담받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이래야지 부모도 실력이 늘거든요. 부정기적으로 상담받는다는 것은 편안하고 문제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애가 문제 생기고 화들짝 놀라서 그거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험으로 따지자면 벼락치기 공부하는 셈이 되죠. 늘 벼락치기 공부만 하니까 실력이 안 쌓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부모가 먼저 상담을 시작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육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가 애를 이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스스로 안목도 틔우고 애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그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애로 하여금 이 병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부모가 먼저 편견과 낙인이 없어야 되죠. 내가 쭉 공부해 보니까 아, 조현병, 조울증 그거 있다 해서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더라. 조현 기질, 조울 기질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다른 좋은 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 오히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잘 새 환경하고 이게 잘 맞으면 오히려 그 강점으로 발휘가 될 수 있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로 하는데 아 이게 맞다라고 부모가 확신할 수 있는
부모 스스로가 이 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병이다. 저래서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 애가 오히려 딴 애들보다 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 라든지 이렇게 부모 스스로가 먼저 그게 확신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많이 다니시라.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결국은 다른 부모들 10년씩 20년씩 막 별의별 경험을 다 가진 부모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어떤 병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진 강점, 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꼭히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터득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 맨 앞에 문장. 그런 것이고, 좋은 영상이 있으면 한 번씩 보내주면 좋은 반응이 오지 않아요. 당연히 안 오죠. 병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데 병에 대한 영상 보내주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이런 언젠가는 애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밑밥을 까셔야 돼요. 밑밥을 까셔야 되는데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는 선에서 그쳐야지 돼요. 전혀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중에 그나마 이런 이야기를 그냥 온전하게 잘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으면 지는 안 가더라도 나는 교육 가면 엄마는 교육 갔다 올게 이야기하고 지가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들어주면 엄마가 그래 엄마 오늘 교육 가서 무슨 내용을 들었어 하면 내가 그냥 들은 내용 이야기해주고 자 그런데 딱 항상 지가 궁금해하는 것만큼 이야기하고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부모들이 자꾸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그냥 단지 엄마한테 그냥 인사말 정도로 오늘 교육 갔더니 어땠어? 물었으면 좋았어. 뭐 이런 내용이만 귀에 쏙 들어오더라. 이러고 딱 끝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참이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딱 지가 궁금해하는 선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거기서 딱 스톱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런데 나머지 이런 것조차도 안 묻는다.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툭 지나가는 말로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애가 있는데 부부간에 나 오늘 저 대구 갔다 왔는데 하고 보니까 이렇더라. 동영상도 쟤한테 보라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이런 동영상 봤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저는 귀에 쏙 들어왔다. 이렇게 지를 두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계속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밑밥을 깔다 보면 어느 날 지가 궁금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거 하면 도대체 뭐 공부하느냐. 그럼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는 뭐 상담받으러 간다는데 무슨 상담을 받느냐. 그럼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항상 하셔야 돼요. 근데 애들이 언제 자기도 나도 교육 받아볼까? 나도 상담 받아볼까는 언제 시작되느냐는 애가 보기에 엄마가 바뀌었네. 아빠가 바뀌었네. 그럼 애들이 본격적으로 호기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대체 교육 받으러 간다 상담 엄마가 어떻게 엄마가 바뀌었지? 이렇게 될 때 애들이 더 자세히 물어보게 되고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때도 항상 거기까지. 그래서 한 2, 3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관심이 없는 애들을 관심을 갖게. 그러면 그동안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관심사로 지를 땡기려 하지 말고 내가 지 관심사로 들어가줘야 돼요. 무슨 말이야? 지가 허구한 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애한테 그 게임이 왜 재밌는지 그 게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그걸 화제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계속 유튜브로 뭔 방송을 보고 있다. 무슨 방송을 보는지 그거에 대해 질문하고 나도 그 방송 찾아서 내가 보고 지를 관심을 가지지 말라 하면 그것도 관심 가지지 말라면 관심 안 가져야 돼요. 고선에서 그래서 애가 학원 다니고 애가 움직이면 애의 관심사를 내가 따라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내가 그게 재밌더냐 어쩌냐 이렇게 해야 되지 지를 내 관심사로 땡겨올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할 바를 하고 내 혼자서 공부하고 내 혼자 상담받고 하면서 하고 이게 동영상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지 동영상을 내한테 보내달라 해야지 내 거를 지한테 보내주시는 거는 안 좋은 방법이랑 지 동영상을 자꾸 내가 네 뭐 보고 그 혼자 보고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좀 아빠한테도 좀 보내도 아빠도 같이 좀 보자 보내오면 보셔야 되고 보시면 하고 봤더니 어떻더라 피드백 주고 이렇게 지관심사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애들 입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한 거거든요. 애들도 눈치가 빠네요. 어떻게 해야 내가 빨리 퇴원할 수 있는지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 애한테 잘해야지 돼요. 그때 점수를 따야 나오고 나서 다음 단계가 이어져 가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고요. 병식을 부정하는 건지 한탄하는 건지 자신은 다 알고 있는데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고요. 그러면 이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은 예, 예. 당연히 찾아보죠. 당연히 찾아보죠. 당연히 찾아보죠. 당연히 찾아보죠.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부모님이 가르치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하셔야지 되고, 그러니까 진단도 네가 조현병이다 이러면 엄마가 뭘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현병이다. 진단명도 언급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애가 뭐를 불편해하는가, 애가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면 네 잠 못 자서 힘든 거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애가 맨날 불안해한다, 애가 화가 나서 씩씩거린다, 자기 앞날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애가 좀 막막해한다, 그런 걸 두고 대화를 해야 되고, 상담실에 가자라고 권할 때에도 그거에 입각해서 가자라고 권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날이 막막해서 답답해한다 그러면 진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이래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제가 저희 상담실에 오라고 권했던 분 중에 하나는 애가 지금 나이가 30초반인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할까 뭐 이런,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거 가지고 결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상담받으러 가보자 해서 데리고 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상담받자 해야 되고, 지혜 관심사에 초점을 내가 내 관심사로, 앞에 이야기하고 같죠. 내 관심사로 지를 땡겨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 관심사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병이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내 입으로 안 하는 게 좋죠. 그거는 그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고, 조현병이다 이것도 내가 들은 의사 선생님이 니를 조현병이라 하더라, 내가 뭐 아나, 엄마는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가 보다, 그렇다 하니까 나는 그런가 보다, 자기는 아니라 하면 그럼 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애들이 다 찾아봐요 요새. 컴퓨터를 우리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라든지 전부 다 내가 한번 검색해서 보면 검색했는 쪽이 딸려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약 먹기 싫으니까 약 고른 영상을 찾아보면은, 야, 이 정신과 약은 독약이다, 절대 먹지 마라 뭐 이러니까, 그런 거를 영상을 보다 보면 그쪽 영상만 쫙 딸려오거든요. 그럼 쭉 보니까 이거 진짜 난데 열심히 봤더니 이거 약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거를 내가 지를 이기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병을 다루어 나가는 기본 원리가 내가 지를 설득하려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나는 모른다로 가야 되고 지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인정해주고 가야 돼요. 병이 아니다 하면 아 그러나 하고, 그냥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 그러나 하고 그걸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지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럼 네 사춘기 네가 생각할 때 네가 어떠냐고 자꾸 지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 내가 지를 설득하려 하시면 안 돼요. 지 관심사를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까지. 그 다음에 화가 나면 자신을 정신병으로 만든 것이 부모 탓이라는 막말도 많이 합니다. 병원에 넣었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애들이 부모 원망하는 이야기, 부모 원망하고 욕하면 기회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부모님이 제일 조심하셔야 되니까 변명하는 것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나를 원망을 하면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네 입 닫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들이 안에 불평불만이라든지 비관적인 거, 여러 상처받은 게 많이 쌓인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원망을 하고 탓을 하고 나오면 그게 기회다, 이거 붙들고 쭉 뽑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병원에 입원해서 했다고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냐, 그 무슨 이야기냐, 더 자세히 해봐라,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대체 네가 어땠나, 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왜 인생을 끝나게 만드느냐 하면 뭐 이래서 저렇고 저러고 그러냐 그래서 쭉 말이, 제가 하는 이야기, 말이 되는 소리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리면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든 말이 안 되는 소리든 무조건 하고 말하면 아 그랬나 엄마는 미처 그런 걸 몰랐네, 엄마가 아 그때 엄마가 참 어리석었구나,
등등 계속 지 말을 이렇게 해서 계속 해주면 지가 쭉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뽑아내셔야 돼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몇 년은 부모님이 억울한 위치에 처해야지 돼요. 지가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거든요. 어려서 어쩌고저쩌고. 항상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근데 이 미안하다는 말이 입 다다라 소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했던 말 또 하나, 골백번도 더 들었다. 그 말을 또 하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골백번도 더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줬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그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제대로 들으면은. 그래서 듣는 김에 오늘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이 각오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애들이 이제 낳는 과정에서 말문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요. 엄마를 부모를 붙들고 몇 시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밤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애들이 부모를 붙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밤새도록 화를 부리는 거예요. 엄마를 앉혀놔놓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때는 그것만, 딱 시간만 타임 요청해야 돼요. 엄마도 내일 일을 해야 되니까 뭐 12시에는 자야 된다라든지 딱 시간만 정해놓고 그 이외에는 지가 말문이 터지면 들어줄 수 있으면 내가 시간을 최대한 내 들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하여튼 정신병을 맞는 것이 부모 탓이라고 막말을 많이 할 때 그냥 옳다구나 기회다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래도 최대한 다독여서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으로서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술을 먹을 수 있죠. 술 먹는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증폭되거든요. 조증도 방방 뜨는데다가 술 마시면 기분이 더 업되기 때문에 이게 조증 증상이 더 이제 심해지고 우울 기간에 들어가도 술을 먹으면 우울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술이 조울증은 증폭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울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술을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마시더라도 술을 가능하면 적게 안 취할 정도로 그렇게 마셔야 되지 취할 정도로 마시면 안 좋습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따님은 제가 볼 때 아직 지금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언제 그래야 되느냐면 이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내가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조울증에 대한 노하우가 지식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왜 술 안 마셔야 되는데 술 마시면 기분만 좋은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술 먹는 거 가지고 말릴 때가 안 됐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술 먹는 거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매일 안 먹는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걸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걸 할게 할 것이냐. 자, 치료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걸 못하게 하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부정적인 건 다 그대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긍정적인 거 하나를 어떻게 하면 추가할까? 부모님 끊임없이 여기에 관심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부정적인 게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긍정적인 게 자꾸 이제 자기가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다 보면 술 마시지 말라고 말 안 해도 자기가 목표의식이 생기고 하면은 술 마시면 다음날 지장이 생기니까 스스로가 술을 절제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하면 넣어줄까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고 부정적인 하지 마라 소리는 일체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그때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걸 이야기해봐라고 잘 됐다고 들어야지 되죠. 쭉쭉 듣고. 주위의 친구들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질환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정신병원에 서 만난 남자와 교제도 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정신병원에 남자하고 교제하는 거에 거부감 있으시면 안 돼요.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돼요. 오히려 정신병이 없는 일반인들은 내가 정신병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같이 이 병이 있는 친구들은 말하면 잘 알아듣고 마음이 통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시죠. 한 네 명이서 제가 볼 때는 매우 좋은데요. 노래방 가고 뭐냐면 상당수 애들은 지금 그거조차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병원에 같이 했던 애들끼리라도 좀 어울리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우선
그리고 한 번 재발되고 두 번 재발된 걸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들이 재발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몇 번을 해봐야 그 다음에 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재발하는구나 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지. 지금은 아직까지 자기 병을 받아들일 단계도 안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선은 그런 부분들은 다 내버려 두고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라도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걸 신경 쓰셔야 되고 병원에서 사귄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걸 전혀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결혼시킬 때 저는 여러 경우를 보잖아요. 결혼할 때 같은 환자들끼리 결혼한 경우 외국 여자 데려와서 결혼한 경우 정상인하고 결혼한 경우 보는데 같은 환자하고 결혼한 경우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제일 비참한 경우가 정상인하고 결혼한 경우 제일 비참해요. 정상인하고 결혼하면 절반 이상이 이혼당해요. 그 다음에 이혼 안 당하고 사는 사람들도 완전히 기가 죽어서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정상인들이 절대로 정신병, 자,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한번 재발 딱 하게 되면은 한번 재발하고 두번 재발하면 도와주는 쪽으로 안 나와요. 그때는 무조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데 이혼 안 당하려면 그때 고개 바짝 숙이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정상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절반 이상이 도망가요. 외국 여자하고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여자하고 떠받들고 사느냐. 천만의 말이 재미 한 개도 없잖아요. 이 남편은 재미도 없고 사고만 치는 남편이에요. 여자 남자 여자 입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외국 여자하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같은 환자들하고 결혼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같은 환자들하고 결혼하면 오히려 자기들끼리 이해를 엄청 잘해줘요. 대화도 훨씬 잘 되고 더 다정하고 위기 약 꼬박꼬박 챙겨 먹이고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위기 상황을 빨리 알아채고 빨리 조치를 취해요. 바로 약 두 봉 먹게 만들고 바로 그 다음 입원 시켜야지 되면 바로 입원 하라고 해서 입원 시키고 입원 안 하려고 버티면 같이 입원하자 해서 같이 입원해요. 이렇게 그 위기 상황을 그래서 훨씬 같은 환자끼리 결혼하면 훨씬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해주고 이 병 관리를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최고로 좋은 같은 환자끼리 결혼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까 환자끼리 교제한다, 환자들하고 서로 어울린다를 절대로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애들이 같은 환자들끼리 뭐 이야기할 때가 제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다른 환자 가족들하고 만나면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환자 가족이 아닌 다른 어떤 그룹에 가면은 우아하게 그냥 겉으로 체면 차리고 하는 이야기 말고 속마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뭐 이야기하셔.